이번에는 섹터 얘기해보겠습니다. 바로 음식료와 관련된 얘기인데 사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되면서 리오프닝에 관련된 섹터 중에 하나가 또 음식료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시장이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대표적인 방어 업종으로 또 음식료 업종이 좀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좀 지수 대비 부진한 모습이 더 역력해지고 있습니다. 음식료만의 악재가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바닥이나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건지 이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의 김정욱 애널리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장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네. 또 위드 코로나 하면은 저도 이제 최근에 저녁에 약속이 좀 많아지긴 해서 아 이거 네. 뭐 주류 업계라든지 이런 게 되겠구나 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뭐 하락폭이 깊어졌다라기보다는 좀 기대만큼은 많이 못 오르는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적인 방어주이긴 한데 요즘같이 이제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좀 힘 못 내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이제 방어주에 대한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 네. 또 우리가 반대로 거슬러 보면은 음식료는 또 코로나 수혜주였습니다. 아. 맞죠. 네. 20년 상반기 때 전체 섹터가 망가질 때 물론 동시에 하락을 겪긴 했지만 이후에 가장 빠른 반등을 나타냈던 배경은 음식료 섹터가 실적의 안정성 그리고 오히려 20년 2분기에는 실적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음식료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 또 하반기에 좀 약세를 보이는 원인이 됐었는데요. 올해 초에는 가격 인상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지난해 3분기부터 곡물가 레벨이 급등하자 여기에 따라서 음식료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가격 인상을 진행했고요. 가격 인상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가는 사실 상반기에 랠리를 보였습니다. 하반기 주춤해진 건데 제가 보는 부분은 여기에서는 이제 곡물가 하락이 없다라면 추가적인 실적 개선이 제한되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매우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흥분하는 이슈였는데 가격 인상을 돌아보면 전년 대비 5% 또는 전년 대비 7% 매출 성장하면은 끝이거든요. 네, 여기에 따른 밸류를 좀 적게 주시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적의 본격적인 성장은 결국 곡물가 하락에서 나오는데 여전히 3분기까지도 곡물 가격 레벨은 높았고 4분기에도 3분기 대비 10% 하락은 했지만 절대 레벨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쪽의 모멘텀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곡물가 얘기를 좀 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문제인데 특히 그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곡물가 하면 이제 그린플레이션까지 연결을 하더라고요. 네. 일각에서는 그린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걸 좀 잘 대응하는 음식료나 이제 원재료 따는 또 수혜를 받는다라고는 하지만 네. 아직까지는 피해가 많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제가 곡물가 말씀드렸고 뭐 그린플레이션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네. 투자자분들에서 이제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결국 이제 탄소 제로로 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원자재 상승들 이런 부분이 음식료도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암모니아 가격이 올라가면 비료 가격이 올라가고요. 그러니까요. 비료가 올라가면 결국 비용 부담 인플레이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곡물가 상승이 여전히 조금 지지받고 있는 부분은 이런 뭐 그린플레이션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지난해 3분기부터 급등했던 곡물 가격 상승의 배경이 무엇이냐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공급에 대한 우려. 기상이변이 이제 상존하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우려가 먼저 반영이 됐고요. 수요에 대한 기대감, 코로나 이후에 수요가 폭증한다. 이런 기대감 역시도 반영됐습니다. 예. 공급과 수요는 일단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였고 그 외에는 유동성 환경, 이런 부분들도 곡물가 상승을 이끌었던 주 요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까지 본다라면 여전히 다른 원자재들의 사이클, 시황이 좋아서 덩달아 원자재인 곡물까지 올라가는 부분은 이해가 돼야 하지만 공급에 대한 부분, 올해 미국의 작황 괜찮았습니다. 보통 미국의 작황을 보는 데이터가 G+E 비율이라고 있는데요. 굿하고 엑셀런트 등급의 옥수수 또는 뭐 대두 비율을 우리가 체크를 하는데요. 평년 레벨이 한 60%, 70%에 달하거든요. 올해 역시도 미국의 작황 자체는 60% 이상을 상회하면서 평년에 준하는 작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양호하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단 그리고 향후에 다른 원자재 가격인데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수요단에 큰 변화가 없다라면 올해 공급은 생각보다 양호했고 지금 라니냐가 오고 있긴 하지만 라니냐 환경이 시기적으로 미국이 가장 중요한 7, 8월 달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면
지금 높아진 곡물가를 지탱할 만한 펀더멘탈 요인은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레벨이 높은데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면 공급이 더 망가져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는 부분은 일단 상반기 때 한번 하락을 좀 노려볼만 하고 상반기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가 수혜냐? 음식료가 수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때 음식료가 좀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상반기는 이제 내년 상반기입니다. 예. 생각보다 이제 작황이 물론 이제 라니냐라는 부분들이 좀 오면 또 우놓지 않게 또 공급단에서 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까지는 또 작황이 그렇게 나쁘진 않다. 맞습니다. 이 정도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전 세계가 이제 판가를 올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우리 이제 국내 업체들도 이런 어쩔 수 없이 이제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판가를 올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언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악재적인 것들 뭐 인플레이션이나 여러 가지 이제 원재료 부담만 받는데 또 다른 이슈나 모멘텀이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격 인상 이슈로 언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느냐 이런 그렇죠. 부분 먼저 좀 짚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해외 곡물 수입하는 경우에 래깅 타임이 좀 있습니다. 선물 가격을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일단 계약이 이뤄진 시점에서부터 6개월의 래깅 타임이 있고요. 환율은 3개월의 래깅 타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물 가격 보시면 대부분 곡물가 하락 이후에 6개월 뒤에 원가에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B2C 업체들, B2B 업체들 좀 차이가 있는데 B2B라고 하면은 소재 업체들, 이 식품의 원재료가 되는 밀가루, 설탕, 식용유를 만드는 회사들이거든요. 예. 이 회사들은 곡물가가 올라갈 때는 판가를 빠르게 인상할 수 있지만 곡물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판가를 낮춰줘야 됩니다. B2B이기 때문에 기업 간 거래에서는 정보의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좀 조절해야 되죠. 하지만 이 B2C 업체들, 제과나 음료, 라면, 스낵, 그리고 주류 등 담배까지 보시면은 가격이 한번 올라가고 나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가격을 한번 인상하고 나면 그 이후에 추가 인상을 하지 곡물가가 떨어졌다거나 소재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가격을 낮추지 않습니다. 그런 이 좀 하방 경쟁이 좀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B2C 업체들은 곡물가가 하락했을 때 마진 스프레드가 크게 개선이 됩니다. 네. 원재료는 빠지고 판가는 유지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크게 좋아지는데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고 말씀드렸던 음식료의 가장 큰 뉴스는 내년 상반기에 좀 곡물가 방향성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일단 수요 쪽에 그리고 수량 쪽에 성장을 봐야 되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드 코로나 수혜 그렇다면 내년도 그러니까 22년도에는 21년도에 코로나 때 피해를 입었던 이 루저 종목들이 오히려 네. 좀 승자가 될 수 있고 곡물가 상승에 피해를 입었던 루저 종목들이 또 승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의 이슈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이제 수요 증가가 어디서 나타날지 어떤 카테고리, 어떤 소 섹터일지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위드 코로나 얘기를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우스갯소리로 저녁 자리가 많아졌다고 했는데 영 힘을 좀 받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예 네.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아니면 코로나 환경이 언택트 환경이 너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를 한다라도 예전만큼의 오프라인의 어떤 수혜를 못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좀 천천히 반영을 하는 건지 그 수혜 여부를 조금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면 위드 코로나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왔는데 왜 주식들은 반영을 안 하지?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저도 좀 그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지금 보게 되면 또 확진자 수가 또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약간 정책에 대한 변동성 또 확대시킬 수가 있거든요. 위드 코로나 올 수 있지만 또다시 거리두기가 강화된다라면 예, 또다시 규제가 생긴다라면 이런 우려, 리스크는 여전히 상존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센티를 조금 깎아먹는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이에요, 결국. 예, 아직 눈에 보이는 실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실적은 결국 4분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발표가 될 텐데, 아직 체감하기에 우리가 뭐 현장에서 느끼고는 있지만, 이게 기업 실적으로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주가 상승 반응이 좀 더딘 부분도 있고요. 과거 사례를 좀 살펴보면은, 뭐 일단 예로서, 예. 위드 코로나 가장 수혜라고 하시는 하이트진로 보게 되면, 20년도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을 때, 우리가 마켓쉐어 데이터가 올라가는 걸 보면서 주가가 많이 선행을 했거든요. 예. 마켓쉐어를 따라서 주가가 많이 폭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자 주가가 결국 부러졌습니다. 예, 그게 20년 3분기 이후의 모습인데 제가 다시 생각하는 부분도 한번 모멘텀이 일단 그 MS 쪽에 우리가 치우쳐서 마켓쉐어에 치우쳐서 주가가 한번 올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켓쉐어도 올라와줘야 되고 결국 영업이익 실적으로도 보여줘야
주가가 좀 탄탄하게 반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 여전히 의구심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으로 확인이 될 때 좀 더 민감하게 반영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직은 기대감만 가지고 반영하기에는 조금 이른 타이밍인가? 근데 오히려 반대로 지금 우리가 내년도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 리오프닝으로서 우리가 대면이 많아지면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확신이 있다라면 지금같이 과도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못하는 기간은 또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이쪽에 모멘텀은 관심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자신있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카메라를 뚫어서 그 내용이 전달이 된다고 꼭 멘트를 쳐달라고 해피드백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굉장히 좀 음식료 하면은 좀 옛날에, 아니고 뭐 코로나 이전에는 좀 재미가 없었던, 그러니까 네. 재미가 없다라는 게 주가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딱 눈에 보이는 마진이라든지 매출이 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리니어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곡물가의 변동성에 따라서 레깅이 있고, 그럼 이 정도면 실적 나오니까 뭐 먼저 이렇게 좀 바닥을 다지고 가는 그런 국면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하반기 내내 힘들었고 2020년에 좀 배제되었던 업종인데 내년에 이제 위드 코로나가 더 진행이 되고 곡물 가격까지 예상대로 좀 하락을 한다면 마진이 더 확대되는 거기 때문에 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내년 음식료에 대한 뭐 전망하고 뭐 탑픽이라고 할까요? 좀 종목을 꼽아 주시면 네. 그 기세가 또 카메라를 뚫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두 가지 테마를 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위드 코로나 수혜주, 하이트진로와 CJ 프레시웨이를 좋게 보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곡물가 하락 시 어디를 봐야 되냐? 오리온 농심입니다. 가격 인상에 성공한 카테고리 기업들입니다. 하이트진로, MS 상승이 멈춘 거 아니냐? 지금 맥주가 테라라는 제품이 출시된 지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과거에 하이트, 93년도, 그리고 오비의 카스가 MS 올라올 때 2006년도, 10년에서 13년간 MS를 올렸기 때문에 아직 3년의 성과를 가지고 논하기엔 좀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CJ 프레시웨이 작년까지는 비용을 줄이면서 이익을 늘려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다. 전방시장 식당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급식에서도 신규로 수주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프레시웨이는 올해까지는 정상화, 내년부터는 이제 이익 증가, 이 모멘텀으로 보고 있고요. 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지난해 중국에서는 파이류 가격 인상, 러시아는 전제품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해 7월에 성공을 했고요. 올해 상반기 내내 원가 부담으로 고생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됐을 때는 기저효과가 확실하다고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농심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이 라면 쪽에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격 소구점이 있는 기업들의 MS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가격이 무차별해졌기 때문에 기존의 스테디 브랜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농심의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연말 증설이 있기 때문에 22년 미국 추가 증설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네 종목 하이트진로와 CJ 프레쉬에는 위드 코로나 수혜로서 또는 곡물가 하락 시에는 우리가 오리온 농심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종목 모두 다 보니까 일단 외형이 확대될 수도 있고 마진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굉장히 불안해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네, 지금까지 메르츠 증권의 김정욱 음식료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